연이어서 계곡면 공세리 땅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오랜만에 자신있게 고객들에게 권할 수 있는 땅에 나왔습니다. 아, 이곳은 주택을 짓는 그런 자리보다 주변에 양평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맛집들이 몇 곳 들어와 있고요. 바로 옆에 신내 보리밥집 있고 그 뒤쪽으로는 신내 해장국 있고 또 바로 옆에는 그 야외 결혼식도 하고 퓨전 레스토랑도 운영하는 아델라 한옥이 있고 쉐르빌 온천 호텔이 있고 이제 그 옆에는 옛날에는 대명 콘도라고 했던 양평 소노휴가 있고 음식점이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. 크기는 460평이고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하수처리 유의구역이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. 원덕역에서는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은 양평 물소리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말이면 남한강단을 끼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원덕역에서 휴양하는 그런 곳에 있는 땅입니다.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모양도 갖추고 있고 또 용도지역상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토지입니다.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 구상철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절대로 싸고 좋은 땅은 없다. 시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 이야기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주변에 몇 년 전에 저희가 요 주변에 있는 땅을 120만 원에 사들인 적이 있는데 이 땅도 역시 쓸모가 많고 주변에 이미 시설들이 뭐 콘도, 온천호텔,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프라들은 이미 자리가 잡힌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 면적 460평에 평당 일단 130만원의 주인이 원하고 계시니까 약간 규모가 크고 비싼 듯 하지만 정말 쓸모있는 땅, 가치가 있는 땅을 찾으시는 분들 검토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토지입니다. 제가 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땅을 중심으로 뭐 음식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대명 콘도라든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토지랑 붙어있는 저 간판 보이는 집이 신내 보리밥집이고요. 요 옆에는 다가구입니다.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쉐르빌 온천 호텔인데 유황 온천 호텔로 유명해서 이곳에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. 여기 야외 수영장 여름이면 하는 데 있고 저 녹색 지붕이 양평 소노요입니다. 주변의 모습들이고 나무 뒤에 가려져 있는 저 한옥집이 아델라 한옥으로 야외 결혼식도 하는 그런 곳이고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앞에 보이는 주택 바로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. 이곳은 전원주택이 한
10개 가까이 들어오려고 하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 중이고요. 이곳은 온천호텔 바로 앞에 있는 흑유재라고 하는 규모가 제법 큰 카페입니다. 소문난 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집입니다. 온천호텔이고요.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온천호텔이 있고 야외 수영장이 있고 양평 소노유, 지금까지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, 또 온천호텔, 콘도, 카페까지 보여드렸습니다.